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449페이지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몇 페이지? 449페이지, 그제? 여러분,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죠? 여러분, 갑이 을에게, 응? 돈을 빌리고 을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놨단 말이지. 자, 근데, 요 집이, 얼마짜리냐면 3억짜리 집인데, 얼마짜리 집? 3억. 이미 저당권 2억 대가 있고, 2번 갑이 저당권 1억. 완전히 만 땅까지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 예? 무슨 땅? 이걸 뭐라노? 모가지. 무슨 집까지? 모가지까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단 말이지. 집이 3억인데, 3억만큼. 그럼 만약에 이게 채무자가 못 갚으면 1번이 얼마 가져가고 2억, 나머지 갑이 얼마? 1억 해서 갑은 전액 보장받는다, 그지? 보장받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3자가 이 집을 침해해가지고 2억 6천으로 폭락했대, 예? 3억짜리 집인데. 그러면 제일 1차적으로 피해본 사람은 누구? 소유자지. 소유자고, 그 다음에, 뭐, 소유자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갚으면 관계없는데, 못 갚았다 그러면 만약에 실행한다? 누구? 저당권자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 없다? 있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설정해 놓은 저당물을 이렇게 뭐 침해했을 때 1차적으로는 소유자고 2차적으로는 누구? 저당권자도 피해가 올 수 있잖아요. 채무자가 안 갚으면 관계없지만 채무자가 못 갚아. 이럴 때 이 저당물은 저당권자는 자기가 무슨 자는 아니지만 소유자는 아니지만 또 점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침해해갖고 가격이 떨어지면 나중에 채무자가 갚으면 관계없는데 채무자가 못 갚았을 때는 자기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랬을 때 이 저당물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침해했을 때 저당물을 침해했을 때 이 저당권자가 뭘 행사할 수 있는가? 그걸 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제3자가 침해했을 때 소유자는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무슨 권자도? 저당권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뭐하고 있지 않다?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청구권이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고, 무슨 제거와?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그럼 만약에 침해해가지고 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됐습니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침해가 있어도, 그러면 여러분 침해가 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소유자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저당권자는 충분히 무슨 분이 충분히 아직까지 배당받을 수 있다 하면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침해가 있어도 전액 배당받을 수 있으면 무슨 배상 없고 손해배상 없고 침해로 채권 전액을 변제받는 게 핵심 단어 무슨 족 부족 무슨 족 부족하게 된 경우는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하는 거. 근데 요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은 누가 행사할 수 있냐면은 채무자가 침해했을 때도 행사할 수 있고 설정자가 침해했을 때도 행사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누가 제3자 모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요 두 개 하고 그럼 요 두 개는 기본 시험은 뭘 가지고 내냐면은 요거 3번 4번 시험 3번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한다. 그럼 요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서 나왔다? 몇 번을 가지고 낸다? 3번을 가지고 낸다고. 몇 번을 가지고 낸다? 3번을 가지고 내는데, 자, 저당물 보충 청구권. 요 저당물 보충 청구권은 누가 침해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누가? 설정자에 의한 침해라 해야 된다. 누구의 침해? 설정자. 자, 한 번 더. 요거 잘 나온다. 갑이 을에게 채권, 채무. 자, 요 집이 있는데, 잘 봐라. 옆집에 사는 병은 실화로 집이 3분의 1이 불타버렸다. 집이 몇 분의 1이? 3분의 1이 불타버렸다. 자, 저당권자는, 됐습니까? 저당물 보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설정자에게 저당물 보충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저당물 보충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 OX. 저당권자가 설정자에게 담보물 보충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있다 없다?
무조건 있다 하면 안 된다. 없다. 와. 아까 누가 침해해야 된대노? 빨리. 설정자가. 지금 누가 침해했노? 그렇지. 아까 제3자가 침해한 경우는 아까 저 채무자, 설정자, 제3자, 아까 물권적 청구가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지. 요 집이 만약에 일부가 불타도 제3자가 침해해가지고 일부가 멸실돼도 담보물 보충이 있다 없다? 없고. 누가 침해해야? 빨리! 설정자가 침해해. 짱 중요. 그럼, 다시. 자, 설정자가 침해했는데, 누가 침해했는데? 설정자가 침해해가지고, 됐습니까? 했는데,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다. 자, 1억 채권이 있는데, 집이 10억이다. 근데 설정자가 침해하면 아까 담보물 보충 있죠? 자, 설정자가 침해했는데, 1억인데 아무것도 저당권 없고 자기 혼자만 있단 말이지. 해가지고 9억으로 폭락했다. 충분히 아직 1억 배당받을 수 있다. 몇 번이고 배당받을 수 있다. 자, 담보물 보충 청구권 있다 없다? 여전히 있다. 됐습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설설. 설정자가 침해하고 설정 당시보다 가액만 있으면 원래 금액대로 채워놔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어도 원래 금액대로 채워놔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일명 중요하다. 시험 문제 나온다고. 나왔다. 요거 나온다고. 설설. 요거 누가 침해하고? 침해하고 설정 당시보다 뭐만 있으면, 가액만 있으면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어도 담보물 보충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설설은 요 최일생 특허. 근데 금방처럼 요거 잘 나온다. 제3자 병원 실화로 집이 반소되었다. 담보물 보충 OX, X. 누가 침해해야? 설정자가. 그러면 만약에 이 담보물 보충이 된 경우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과 기한익 상실로 인한 즉시 변제는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누가 침해하고? 설정자가 침해하고 담보물 가액이 뭐 감소되면 전액 변제받을 수 있어도, 됐습니까? 뭐만 있으면, 감소만 있으면, 감액만 있으면 전액 배당받을 수 있어도 담보물 보충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일명 무슨 설? 설설. 누가 침해하고? 설정자가 침해하고 설정 당시보다 감액만 있으면 원래 금액대로 뭐 해라? 원래 금액대로 뭐 해라? 채워놔라. 충분히 뭐 배당받을 수 있어도. 처음 당시로 채워놔. 근데 부족하면은,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부족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에 요거. 기한이 상실로 인한 즉시. 여러분 날짜가 안 됐는데 돈 갚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떨 때? 위반. 무슨 반? 위반. 누가 위반? 채무자가 위반했을 때. 이걸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무슨, 예, 즉시 변제 청구. 요렇게 몇 개 있다? 네 개. 되겠습니까? 예, 그거죠. 그래서 나왔다면 무슨 물 보충 가지고 낸다? 담보물 보충 가지고 낸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게 어디냐면, 한번 보자, 문제.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452페이지. 찾습니까? 예. 자, 저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몇 개 이전? 두 개. 근데, 자, 주어. 원래는 두 개. 채권, 저당권 두 개 이전해야지, 그지? 근데 채권만 이전? 오. 채권만 이전하면 저당권 뭐 한다? 소멸. 근데 주어, 무슨 것만? 저당권만 분리. 1번.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있다 없다? 없다. X. 옳은 게 어렵다. 2번. 저당물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이건 제3취득자지. 맞습니까?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만 아니면 경매에 참가할 수 있대노? 채무자와 채무자. 그렇지. 잘하네. 이제 원칙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원래 이거 어렵다고. 이거 어려운데도 되잖아요. 3번. 건물 저당권을 위한 특별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어떻게 한다? 미친다. 맞죠? 예.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갑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무슨 권을 가지고 있다? 지상.
그러면 요 건물에 무슨 건을 설정하면은 저당권 설정하면 요 저당권은 요 건물 소유자 가지고 있는 무슨 건에도 지상권에도 저당권 효력 어떻게 한다? 미친다. 3번 정답. 저당부동산에 압류가 있으면 끊고 어렵고 외롭고 힘들 때는 뭐 해라? 끊어라 하고 주어 찾아라. 자,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에 설정자의 부동산에 대한 차임 채권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 어떻게 한다? 자, 핵심 단어 압류 이전의 차임 채권에는 됐습니까? 요 차임 채권 요건 과실. 과실. 과실은 언제? 이후의 그 과실에는 저당권 어떻게 하고? 미치고, 이전 거는 설정자가 가져가니까 미치지 않는다. 핵심 단어. 압류 이전. 하고 어디에다 줄치노? 차임 채권. 차임 채권은 요건 법정 과실. 과실. 보통 때는 누가 과실을 수치하노? 설정자. 그래서 과실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실행 후, 다른 말로 압류 후에는 설정자는 점유하고 있어도 과실 수취권이 없고 과실에도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근데 이건 왜 안 미치노? 압류 이전. 그게 핵심이지. 근데 그럼 요 맞게 고치려면 압류 이후. 그렇지. 그 다음 5번. 제3취득자는 아까 설정자 이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경매됐다 필요비 유익비 배당받을 수 있다. 경매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지?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많은데 그 좀 시간이 뭐 없으니까 또 나중에 다음에 또 하고. 자, 그다음 무슨 저당? 건저당. 무슨 저당? 건저당. 공동저당 가는데 공동저당. 무슨 저당? 공동저당. 무슨 저당? 공동 저당. 여러분, 공동 저당은 어떤 걸 공동 저당이라고 하냐면은 요 갑이 을에게 3천 빌려주고 A, B, C 이렇게 여러 개 목적물에 저당권 설정해 놓은 거. 이걸 공동 저당이란다. 그러면 요 A 목적물에 얼마? 3천, 3천, 3천. 세 개니까 천, 천, 천 아니다. 네 개일지라도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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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 자, 채권 몇 개? 한 개. 저당권은 물건이잖아요. 무슨 건? 물건. 무슨 건? 물건. 저당권 몇 개? 여러 개. 물건 수만큼. 한 개의 채권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몇 개의 채권? 한 개의 채권, 여러 개 물건에 여러 개의 저당권 해야지. 시험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한 개의 저당권 하면 OX, X.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러면 이제 단순화 시키자. 자, 물건 몇 개 이상 잡아놨다? 두 개. 자, 얼마 빌려주고? 3천 하고 3천 3천 해놨다 했을 때는, 자, 채권자 자기 마음대로 공동저당은 A 물건 실행해서 전액 배당받을 수 있고 부족하면 뭐? B. B 먼저 실행해서 부족하면 뭐? A.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고 누구 마음대로? 채권자. 그럼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많으면 이걸 담보력이 강하다 이렇게 한다. 담보력이 뭐하다? 강하다. 됐으면 공동저당은? 자, 근데 요거는 원칙은 이제 동시에 실행했을 때 어떻게 실행했을 때? 동시에 실행했을 때는 자, 동시에 자, 3천인데 동시에 실행했을 때 경매 가액이 무슨 가액이? 경매 가액이 요거 얼마? 4천. 요거 얼마? 2천. 이렇게 받았다고. 됐습니까? 몇 대 1? 2대 1. 해가 배당금액. 요거 얼마? 2천. 요거 얼마? 자, 4천에서 2천 가져갔잖아요. 갑이. 그럼 나머지 얼마 남았노? 2천. 2천은 누가 가져가냐 하면은 후순위 권리자. 나머지 후순위 권리자. 요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요 2천에서 다시 자기 얼마 가져가노? 천. 이렇게 해서 얼마 가져가노? 3천. 나머지 얼마 남았노? 천. 2천에서 천 가져가니까 갑이 됐습니까? 나머지 얼마? 천. 누가 가져가노? 요거는 A의 후순위 권리자. 요거는 뭐? B의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가 가져간다. 그지? 맞습니까? 예. 요거. 그래서 간단하다. 요
동시실행, 동시배당 뭐 같은 말이다. 여러 개의 담보물을 동시에 실행하면은 경매가액에 뭐하여? 비례하여 채권액을 뭐 받는다? 채권자는 배당받는다. 간단하게. 그러면 동시실행, 동시배당 별 거 없지? 동시실행, 동시배당 하면 경매가액에 뭐? 비례. 맞습니까? 예. 자, 근데 요거. 근데 갑이 보니까 굳이 두 개 다 실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A 실행했습니다. 얼마 나왔습니까? 4천. 얼마 나왔다? 4천. 자기가 전액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자, 4천 중에서 3천을 다 가져갔잖아요. 누가? 채권자가, 갑이. 그러면 나머지 얼마 남았노? 천. 천은 누가 가져가노? A의 후순위 권리자가 가져가잖아요. 그지? 그러면 자, 이렇게. 자, 동시에 실행하느냐, 따로 실행하느냐 하는 것은 채권자는 아무런 차이가 없죠. 동시 실행해도 얼마? 3천. 따로 실행해도 얼마? 3천. 가져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람 누구? 후순위 권리자지. 동시에 실행했으면 A의 후순위 권리자는 얼마 가져갔을 텐데? 2천. 선순위가 전액 가져감으로써 자기는 얼마만? 1000. 그러면 동시에 실행할 때 비해서 얼마 부족, 얼마 못 가져왔노? 1000만 원 못 가져왔잖아요. 예?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 만약에 B는 2000이지. 2000인데 선순위 3000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거는 안 가져갔잖아요. 2000을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B의 후순위 권리자 다 가져갔죠. 그럼 자, 이렇게 따라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람은 실행당한,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는 동시에 실행했을 때 비해서 얼마 부족? 1000. 요거는 B는 아예 실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나중에 실행하면 누가 다 가져갑니까? B의 후순위 권리자가 다 가져가죠. 맞습니까? 예.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는 자니 전액 실행당한 뭐? 후순위 권리자는 전액 실행당한 뭐? 후순위 권리자는 전액 실행당한 뭐? 후순위 권리자는 동시에 실행했더라면 배당받을 금액 한도 얼마 부족? 얼마 부족? 천만 원을 채권자를 모아여 대위해서 B 실행한다고. 그러면 2천 중에서 얼마 배당? 자기가 얼마 배당? 천만 원 배당. 천만 원 배당받고. 됐습니까? 요거는 누가 배당받습니까? 누가? A 후순위 권리자 배당받고 하면은 자기는 아까 요 천 받았으니까. 맞습니까? 예. 요거 뭐 B의 후순위 권리자 이렇게 가져간다고. 그럼 요거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떠냐면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는 동시에 실행했으면 배당받는 금액 한도 2천 원 한도 내에서 얼마 부족? 천만 원을 채권자를 모아여 대위하여 다른 목적물 실행하면은 다른 목적물의 후순위 B보다 얼마? 천만 원을 무슨 저 먼저 배당받는다. 그게 지금 요 20배당. 자, 하나 봅니다. 어느 하나의 목적물만을 실행하는 경우 채권자는 전액 배당받고 자, 전액 배당받은 뭐 실행당한 목적물의 뭐 후순위 권리자는 동시에 실행했더라면 배당받았을 한도 내에서 실행한 선순위자를 모아여 대위하여 다른 담보물을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담보물의 후순위 권리자보다 대위 실행한 후순위 권리자가 다른 담보물에서는 뭐 먼저 얼마요 천만 원을 무슨 저 먼저 누구보다 B의 후순위 권리자보다 A의 후순위 권리자가 B의 목적물에서는 무슨 저 먼저 무슨 저 먼저 우선 배당받는다. 끝. 요거 지금 읽어보면 알겠습니까? 예. 요렇게 나온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지. 자, 정리합니다. 따로 실행 후순위 권리자 뭐 있다? 대위 있다. 다시 따로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 뭐 있다? 대위 있다. 대위에서 다른 목적물 실행하면 다른 목적물 후순위 권리자보다 무슨 저 배당받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거 기본이고. 자. 요거 이제 자 지금 뭐 하고 있노? 공동저당 1떳 채권 몇 개? 한 개. 저당권 여러 개. 두 번째 동시 실행 경매가 이게 뭐 비례. 세 번째 따로 실행 후순위 권리자 뭐 있다? 대위 있다. 그까지. 만약 어려우면 어려운 데서 중간에 끊어보라고.
어느 한 개 전액 실행했다. 전액 실행은 후순위 권리자 뭐 있다? 대위 있다.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 뭐? 대위에서 채권자를 뭐하여? 합을 대위하여 B, 다른 대위 실행, 다른 목적물 대위 실행하면은 다른 목적물로 후순위 권리자보다 무슨 저 먼저 우선 배당 받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요거 하고 그럼 요거는 전부 다 두 개 다 채무자 목적물일 때 그렇다. 채무자 목적물일 때 전부 다 여러 개인데 채무자 목적 동시에 실행하면 경매 가액에 뭐 비례 따로 실행했다. 따로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 뭐 있다? 대위 있다. 대위에서 다른 목적물 실행하면 다른 목적물 후순위 권리자보다 무슨 저 먼저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럼 다음에 또 문제 풀이 할 때 하고 요거는 뭐냐면은 오늘 하는 게 어렵던 게 시험 문제 꼭 나온다. 어떻게 한다? 꼭 나온다. 공동저당, 근저당 꼭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저당권은 아까 제3취득자 보호 3개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설설 4개인데 그지? 물권적 청권 그 다음 손해배상 담보물 보충 채무자가 위반했을 땐 즉시 변제 맞습니까? 예, 4개인데 제목을 기억해야 된다 집에서 뭐를 기억해야 된다? 제목 그지? 그 다음 공동저당 4개 또 동시배당 20배당 뭐 20배당 20실행 다 좋다. 근데 하나는 마지막 하나는 누구? 채무자 하나는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자 요거 자 요거 한번 보는데 요 완전히 물건에서 완전히 물건에서 꼭대기가 물건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은 취득시효 공동소유 어? 그 다음 뭐 요 공동저당 그 세 개가 제일 어렵다. 무슨 시효? 그 다음 공동소유 그 다음 뭐 공동재단 공동공동이 어렵다. 예. 되겠습니까? 정신없죠?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재밌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재밌다 이러면은 나중에 재밌어지고 내가 그 다음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왜냐면 내 퀄리티가 지금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데. 그죠? 아, 옛날에는 이런 말 하면 한 개도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 밖에서 만약에 민법적 용어 써도 또 알아듣잖아요. 이게 사기꾼의 전형적인 건 법률 용어로 막 쓰거든. 뭐 국어 국문학과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아도 막 법률 용어 쓰잖아요. 일단 주눅이 들어서 가만히 있거든. 사기꾼들은 그런 법률 용어를 막 구상하잖아. 근데 여러분은 이제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그죠? 자, 근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채권자, 채무자지. 채무자가 돈 못 갚았을 때로 대비해서, 야, 담보물 해라. A, 요건 채무자 거. 하니까, 채권자는 은행이라고 생각해도 좋지, 그지? 우리 집 있어요. 그럼 부족하니까 담보물 하나 더 가져와.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은행에서 싼 이자 빌려준다는데 내가 꼭 갚을 테니까, 담보물이 가져오라 해서 담보물만 재원하면 이자를 싸게 준다니까, 너 집에다 저당권 좀 설정하자. 무슨 케이? 그런 친구 있다, 없다? 없다. 그지? 해줬다? 바로 뭐? 도장 찍어, 이런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은 막 그죠? 술 한잔 얻어먹고 도장 찍어주고 이랬잖아요. 그래갖고 막 빚진 사람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누구 몰래? 마누라 몰래 그렇게 했다. 바로 뭐 찍어? 그렇다. 근데 또 집이 마누라 이름으로 그 남자 이름으로 된 집 많이 없다. 또 전부 다 여자 이름으로 마누라 이름으로 돼 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누라 이름으로. 저는 만약에 이혼했다 일단 한 개도 못 가져갑니다. 자동차고 뭐고 전부 다 마누라 이름. 일단은 그죠. 그 이혼하면 뭐 이름 부부 별산지니까 따로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재산 분할 청구하든 하는데 자 어쨌든 부족해 하니까 친구한테 부탁해서 친구 B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이렇게 해놨다고. 자, 1번, 갑,
공동저당. 1번 갑 공동저당. 2번 병 저당권. 그럼 병은 여러분 저당권자는 채권자잖아요. 누구에 대한 채권자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다. 2번 정 저당권. 정은 누구에 대한 채권자? 물상보증인. 지금 물상보증인 목적물에 저당권 설정해 놨잖아요. 누구에 대한 채권자?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자다. 물상보증인한테 돈 받을 게 있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네. 자, 요거 이제 딱 그려지고 한 개는 채무자, 하나는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지금 됐습니까? 예. 네. 한데 자, 근데 원칙은 그러면 만약에 채무자가 돈 못 갚았다. 은행은 누구 것부터 먼저 실행? 전액 실행해서 전액 배당받고 부족한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아니. 그게 첫 번째 순서. 누구 거부터 전액 실행? 부족한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실행. 1, 2. 동시 실행.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둘 다 채무자일 때는 동시에 실행하면은 경매 가액에 뭐 비례인데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인은 실행만 동시에 할 뿐이지 배당은 역시 누구 것부터 전액 배당? 채무자 전액 배당 받고 부족한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요거 잘 나온다. 요거 동시에 실행해서 경매 가액에 비례하면 OX, X. 둘 다 채무자 목적물일 때 동시에 실행하면 경매 가액에 뭐 비례하지.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 실행만 동시에 할 뿐이지 첫 번째하고 똑같죠? 누구 것부터 전액 배당? 채무자 부족한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지금 됐습니까?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물상보증인 전액 실행했습니다. 해가 전액 배당받았다고? 열받는 건 누구? 물상보증이지. 물상보증이 어떻게 한 거나 마찬가지고? 돈 갚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어쨌든 자기 집에 실행 물상보증인이 돈 갚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대위변제라는 말 쓴다. 무슨 변제? 돈 갚았잖아요. 원래는 채무자가 갚았는데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갚으면 채권자의 권리를 누가 이전받아가지고? 물상보증인이 이전받아가지고 채무자 물건을 실행한다고. 채무자한테 달라 할 수 있고 채무자 안 주니까 당연히 채무자 집 실행한다고. 무슨 보증인이 실행하노? 물상보증인이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이 채무자 목적물의 경매 대금에서 무슨 대금에서? 경매대금에서 원래는 누가 받아야 되노? 물상보증인이. 왜? 자기가 대위변제하니까 돈 대신 갚았으니까 채권자 지위에서 갚잖아요. 그지? 근데 요 정저당권은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물상보증인. 그럼 물상보증인 배당 받는 거를 누가? 정저당권이 배당받고 남는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먼저 배당받고 남는 게 있으면 이제 누구? 채무자, 병 저당권자가 배당받는다고. 다시 누가 갚았노? 물상보증 갚았잖아요. 그럼 물상보증 갚고 채권 이전 받거든. 해가지고 누구한테 달라 할 수 있노? 채무자. 안 주니까 채무자 물건 실행하잖아요. 하니까 무슨 보증인이? 물상보증이 받아야 되는데 물상보증인한테 또 누가 돈 받을 거 있노? 정. 물상보증이 후순위권자, 정이 채권자잖아요.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잖아요. 그래서 물상보증이 받는 거를 누가? 정이 먼저 배당받고 남는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남는 게 있으면 누구? 채무자, 후순위권자. 이렇게 요런 순서라고 요 목적물에서는. 그래서 요걸 이제 묶어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 물상보증인 생략하고 물상보증인 전액 실행 하면 후순위권자는 채권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누구 목적물 실행? 채무자. 그래서 채무자 목적물에서는 채무자 후순위권자 병보다 누가 먼저 배당받는다? 물상보증인 후순위권자가 무슨 저? 먼저 배당받는다. 지금 됐습니까? 다시 물상보증인 전액 실행했다. 후순위권자 뭐 있다? 대위 있다. 대위에서 누구 목적물을? 채무자 목적물을 실행하면 채무자 후순위권자보다 누가 먼저 배당받는다? 물상보증인 후순위권자가 무슨 저 먼저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요 잘 나온다. 채무자 목적물 전액 실행했습니다. 채무자 목적물 전액 실행했습니다. 후순위권자 뭐 있다? 대위 있다. 하면 OX, X. 왜? 장인은 당연히 공동 저당권자 가져가고
감든다고 생각, 가져간다고 생각했죠. 누가 돈 갚아야 되고 빨리 채무자. 그래서 채무자 전액 실행했다. 후순위권자 대위하모 OX, X 끝. 요거 지금 됐습니까? 자 갑니다.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무슨 보증인. 물상 원칙은 채권자는 누구 것 전액 실행, 채무자 목적물 실행할 전액 배당받고 뭐가 있으면, 부족이 있으면 누구 목적물 물상권 실행하여 잔액을 뭐한다? 배당받는다. 이거 원칙. 지금 됐습니까? 예. 두 번째, 동시 실행. 실행만 동시할 뿐이지. 동시 실행에도 채무자 목적물의 전액 배당받고 부족하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을 실행하여 잔액을 뭐 받는다? 배당받는다. 맞습니까? 예. 요거는 물상보증인 목적물의 실행이 아니고 배당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지? 뭐, 어쨌든 실행하여 잔액을 뭐 받는다? 배당. 결과는 똑같죠? 실행만 어떻게 할 뿐이지? 동시에 할 뿐이지. 1번, 2번. 그지? 시험은 몇 번을 가야 된다? 3번. 물상보증 목적물 전액 실행하여 배당받은 경우, 자, 어쨌든 물상보증 실행, 누가 돈 갚았노? 물상보증이 뭐로? 물건으로. 돈 갚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무슨 변제? 대위변제. 그럼 대위변제한 사람은 채권자 이전 받잖아요. 채권자 지위에서 누구 목적물 실행? 빨리. 채무자. 그래서 물상보증인과 물상보증 후순위권자는 실행한 채권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채무자 목적물을 뭐하여? 실행하여 누구보다 빨리? 채무자 후순위권자보다 뭐? 우선 배당받는다. 누가? 물상보증인과 물상보증 후순위권자는. 되겠습니까? 예, 요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저당 갑니까? 건저당 갑니다. 여러분, 건저당은 요거, 여러분, 아까 유치권 얘기 들어봐라. 그렇지. 시계 아까 했잖아요. 누구 시계를? 병원 시계를 누가 빌려서, 어리 빌려서 서다가 고장났다. 갑에게 맡겼다. 갑은 뭐 채권자, 유치권자. 맡긴 어른 채무자면서 유치권 뭐 설정자. 소유자는 누구? 병. 했잖아요. 그거 기억해야 되는데. 그럼 일괄 경매 꼭 해야 된다.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그럼 신축 당시에, 아, 자,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무슨 축? 신축. 하고 실행 당시 동일하면은 무슨 경매? 일괄 경매. 누가 지었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맞습니까? 그 일괄 경매 그런 거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요 건재당, 요것도 천일생 특허.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으로 요 본사와 대리점. 됐습니까? 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뭐, 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 외상 거래 계약해야 한다고. 여러분, 외상 거래 계약하면 누구는 좋노? 대리점 뭐 없이, 자본금 없이 장사할 수 있잖아요. 물건 팔아가지고, 물건 출하해가 팔아가지고 돈 입금시키고, 물건 팔아가 입금시키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대리점 중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하니까, 그럼 확실하게 그 약속만 지켜주면 되는데, 대리점 중에서 나쁜 대리점이 있더라고. 어떤 대리점? 악질적인 대리점이 있더라고. 본사하고 신뢰가 쌓이면은 물건을 어떻게 출하해가지고? 대량으로 출하해가지고 팔고 날라버리는 대리점이 있더라고. 어떤 대리점이 있더라고? 날라버리는 대리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럼 열치의 물 속어 나라도 한치의 사람 속어 날 수 없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본사가 이런 외상 거래 계약을 하면서, 야, 너가 만약에 날라버리면 나 나중에, 물건값 한 개도 못 챙기잖아. 그러니까 너가 미리 담보물 제공해라. 미리 담보를 잡아놓는다고. 이렇게 누가? 본사가. 그러면 본사를 무슨 건자? 건저당권자. 대리점을 건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 이렇게 한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자, 하는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물건을 잡으면서 뭐를 정해놓냐면 최고액을 정해놓는다고. 나중에 대리점에서 돈 안 갚았을 때 요 물건을 가지고 배당받을 수 있는 무슨 액? 최고액. 예를 들면 1억이라고 하자. 그게 언제 확정되냐면 무슨 기회? 결산기에 확정된다고. 이렇게 정해놓거든. 그래서 건저당은 뭐만 기재한다? 최고액. 자, 근데 만약에 그럼 본사에서 물건 출하했습니다. 물건 출하했습니다.
물건 출하했습니다. 빨리 무슨 자? 채권자. 물건 대금을 받아야 되는 무슨 자? 채권자. 그럼 대리점은? 채무자지. 그럼 대리점에서 물건 팔고 돈 갚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일반 저당권에서는 그죠? 자, 1번 저당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채무자가 돈 갚아가지고 무슨 불함? 완불함. 영수증 받으면 저당권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이게 부정성이라는 부정성. 어? 이걸 무슨 성? 부정성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 그지? 맞습니까? 예. 자, 근데 근저당은 물건 출하했잖아. 채권자. 대리점은 뭐? 채무자지. 만약에 뭐 5천만 원치 출하했다. 5천만 원 채권자. 이건 뭐? 채무자지. 그런데 대리점에서 나중에 돈 갚았습니다. 완불함. 돈 갚아도 근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걸 무슨 성이 없다? 부정성이 없다. 이런다. 근저당은 무슨 성이 없다? 부정성이 없다. 이게. 또 추라 갚아. 무슨 기가 되기 전까지? 결산기가 되기 전까지 중간에 돈 갚아가지고 완불함 영수증 갚아가지고 돈 갚아가지고 채권이 0이 되어도 근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근데 언제 채권액이 확정? 결산기에 채권액이 확정. 결산기에 채권액 얼마? 모른다. 외상 많이 했다 최고액을 초과할 수도 있고 최고액 범위 내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게 중요하다. 무슨 저 먼저 돈 다 갚았다고 미리 돈 다 갚았다고 미리 뭐 돈 다 그럼 결산기에 채권액이 0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자 채권액이 아직 결산기에 채권액이 얼마? 모른다. 심지어는 먼저 돈 다 갚, 미리 돈 다 갚았다. 무슨 이 미리. 그러면 변제기에 채권, 아니 결산기에 채권액이 발생 안 하는 게 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냐면은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한다. 이게. 아, 독립의 원칙. 적용돼. 그래서 결산기에는 심지어는 채권이 발생 안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이 미리 돈 다 갚았을 때. 지금 됐습니까? 예. 요게 이제 근저당. 그래서 여러분 근저당 하면 요거 외워야 된다. 무슨 사?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다시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근저당은 무슨 기가 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갚았다 빌렸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다음 근저당의 뜻은 여러분 자 요 근저당은 이런 제일 큰 근저당하고 저당권하고는 완전히 반대인데 여러분 근저당은 아까 결산기가 되기 전에 완불함 영수증 받아가 채권이 0이 되어도 근저당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무슨 성이 없다? 부동성이 없다 하지 않아. 그러나 저당권은 변제하고 완불함에 가 영수증 받으면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무슨 성이 있다? 부동성이 있고 그래서 요 저당권은 채권 없이 저당권 지 혼자 절대로 독자적으로 승립할 수 없다. 그래서 채권 없이 독자적으로 저당권이 승립할 수 있다 하는 게 독립의 원칙인데 이건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근저당은 아까 무슨 기에? 결산기에 채권액 얼마? 모른다. 심지어는 0이 되는 경우도 있다. 발생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근저당권을 승립하니까 무슨 원칙?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부정성과 독립의 원칙을 놓고 보면 완전히 뭐다? 반대다, 그지?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근저당의 뜻인데, 근저당하고 저당권하고 부정성과 독립의 원칙을 놓고 보면 완전히 뭐다? 반대지. 다시, 요 근저당 부정성이 없다. 결산기 전에 완불함 영수증 받아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결산기에 채권액 0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발생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근저당권 승립한다. 채권에 관계없이 근저당권 승립한다. 무슨 원칙? 독립의 원칙 적용된다. 근데 일반 저당권은 완불함 영수증 받아가지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무효, 부정성이 있고 그래서 항상 채권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저당권 지원자 독자적으로 절대로 승립할 수 없다.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성과 독립의 원칙을 놓고 보면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완전히 뭐다? 반대. 지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근저당하고 저당권하고 완전히 반대인데 부정성과 독립의 원칙을 놓고 보면 저당권은 불특정이라는 단어가 근저당. 특정하면 저당권.
건전한권과 저당권 구분하는 방법. 장례, 장례는 하면 안 된다. 장례가 핵심이 아니고 뭐 불특정 다수 하면 뭐 건전한, 특정 하면 뭐 저당권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저당권이 또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건전한은 무슨 성이었고 부정성이었고 무슨 원칙? 독립의 원칙. 맞습니까? 예. 일반 저당권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저당권과는 완전히 뭐다? 반대. 알짜배기만 딱 해서 제가 만들었다. 여러분 주려고. 누구 주려고? 여러분 줄. 그 다음 부정성이 없다. 아까 부정성이 없다는 것은 아까 했잖아. 그죠? 뭐, 뭐가 되기 전에? 결산기 전에 피담보채권이 일시적으로 뭐하여도 소멸하여도 건전한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 집에서 몇 번 듣는 거지. 몇 번 듣고 나중에 언제 알면 되노? 10월 1일. 할 때 10월 1일 알면 막 한 30일 빠짝이 하고 시험 치면. 무슨 합격? 딱 한다고. 그 이제 여러분도 제가 보면 전에보다는 훨씬 잘한다. 저번 달보다는 훨씬 낫거든. 다음 달 되면 더 낫다. 이제부터 쫙 올라간다고. 처음에 이게 될 때 힘들다. 그 다음에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결산기의 채권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건전한권은 핵심 단어 결산기에 채권이 0이 되는 경우도 있다. 미리 돈 다 갚았다. 발생할지 아닌지 불확실 여부와 관계없이 건전한권은 독자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이게 독립의 원칙이 적용. 그래서 이 부정성과 독립의 원칙은 저당권과 완전히 뭐다? 반대.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일반 저당권은 항상 일반 저당권하고 비교하고 일반 저당권은 여러분 아까 채무자가 안 갚잖아요. 그러면 경매 목적물을 실행해서 배당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그렇지. 일일이 뭐 돼야? 등기.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때는 담보에서 가장 전형이 벌써 한 시간 지났네. 별로 아닌데 그제 까먹고 아니 그게 우리가 설명할 때는 저당권이 가장 기본 원칙으로 담보물권이 기본 원칙이거든. 근데 실제에서는 밖에 여러분 등기부 때 보면 저당권은 거의 없다. 와 그렇지. 일일이 등기해야 되기 때문에 원금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1억 빌려주면서 이자, 위약금, 기타 등 아직까지 내가 위반하지도 않고 시간도 안 흘러갔는데 그걸 미리 무슨 일이 일일이 등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 또 누구도 기분 나빠하고 채무자도 기분 나빠하고 그러니까 저당권 거의 없다. 그러나 건저당은 뭐만 기지 않냐면 뭐만 최고의 그럼 일반 여러분 1억 빌려주면 보통 120% 내지 130% 등기하거든. 그 범위 안에서 뭐만 하면은 입증만 하면은 뭐만 하면은 입증만 하면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일반 저당권은 아까 저 피담보 채권 범위 우선 배당받으려면은 무슨 일이 일일이 뭐 돼 있어야 등기 위약금 이자 이런 것도 뭐 돼 있어야 등기 또 지연배상은 몇 년분 1년분만 배당받잖아요. 경매가 됐을 때 그지? 근데 건저당은 뭐만 기재한다? 최고액 뭐만 기재한다? 최고액 최고액 범위 안에서 입증만 하면은 자 최고액 범위 안에서 뭐만 하면은 입증만 하면은 최고액 범위에서 뭐 입증만 하면은 최고액 범위에서 뭐 입증만 하면은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래서 최고액 범위 안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 뭐 돼 있지 않아도 그렇지 뭐만 하면은 입증만 하면 그래서 최고액 범위 내에서 모든 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됐습니까? 최고에게 무슨 에게? 최고에게 모든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뭐하고? 표현하고. 근데 최고에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딱 하나. 무슨 비용? 실행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무슨 또로? 별도로. 그럼 자, 아까 일반 저당권은 지연배상 몇 년분만? 1년분. 근데 건저당은 1년을 지연배상 1년 초과해도 무슨 액만 초과하지 않으면? 최고액 범위 내면은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채권자다? 저당권 설정하겠습니까? 건저당권 설정하겠습니까? 건저당. 그래서 실제에서 등기부 때 보면은 저당권은 거의 없다. 없다. 전부 다 건저당이라고. 배울 때는 저당권을 오리지널로 배우시마.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요거 최고액. 그래서 요 최고액에 모든 거 포함되어 있다. 아까 지연배상 몇 년을 초과한 것도 네. 1년 초과한 것도. 근데 포함되어 있지 않은 딱 하나 무슨 병? 실용병은 무슨 또로 별도로 배당받을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시험은 요거. 최고액부터 시험 문제 나온다. 요거 4번, 5번. 4번, 5번. 뭐 6번인데, 6번은 잘 안 내고 4번. 몇 번? 4번. 자, 요. 자, 결산기에 결산해 보니까. 무슨 기에? 결산기에 결산해 보니까 뭐를 초과했더라? 최고액을 초과했더라. 여러분, 최고액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은 최고액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 어? 그렇지. 채권자, 채무자 이러면 안 된다. 최고액은 채무자를 위해서 있는 거다. OX, X. 채권자를 위해서 있는 거다. OX, X. 채무자 얼마 갚아야 되노? 전부. 됐습니까? 채권자도 얼마 받아야 되노? 전부. 무조건 채권자, 채무자는 전부다. 됐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최고액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하면, 아까죠. 그, 우리 일반 저당권에서 선순위가, 변제기 이후에 지연이 이자는 몇 년분만? 1년분. 왜냐면, 변제기 이후에 이자는, 지연이 이자는 이율이 높다, 낮다? 높다. 만약 선순위 같으면 밖에서 자기가 돈 받아가지고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돈 받으려고 노력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왜? 몇 순위일 때는? 1순위일 때는. 맞습니까? 예, 그러면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으니까 돈 받으려고 노력 안 하고 그걸 다 받을 수 있다면 누구께 줄어든다? 후순위 걸리자. 그래서 지연배상 몇 년으로 한정한다? 1년. 그 역할을 하는 게 최고액이라고. 그래서 최고액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 빨리. 후순위 권리자와 일반 채권자.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최고액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 후순위 권리자와 일반 채권자인데, 자, 결산기에 결산해 보니까 최고액을 초과했다. 자, 채무자 나오면 무조건 무슨 부? 전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무슨 액만? 최고액만. 끝.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는 초과한 채권액 무슨 부? 전부 변제하여야 하고, 채무자 이외자가 변제. 누구? 채무자 이외자가 변제하는 경우는 무슨 액만?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주로 쉽게 나오면 요거. 기억년. 쉽게 나오면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채무자! 무슨 부? 전부.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무슨 액만? 최고액만. 되겠습니까? 없죠, 프린터에? 없다. 근데 그 그림으로 그려져 있잖아, 그림으로. 꼭 이걸 해야 돼요. 그림으로 요 돼 있잖아, 그림으로. 요거 지금 돼 있잖아, 요거. 파란. 요거. 요거라고, 요게. 그게 요거라고. 채무자가 임의로 갚는다. 초과한 채권액 무슨 부? 전부. 채무자 이외자는 무슨 액만? 최고액만. 이게 더 편하잖아요. 아까 저게 이거라고. 이거라고. 이걸 그림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 지문으로 나온다고. 그림으로 글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채무자 이외자가 변제하는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티근 기억 이연은 임의로 변제. 그럼 실행한다고. 뭐 한다? 실행. 실행하는데, 자, 채무자가 설정자, 채무자 집에 저당권 설정, 건저당 설정했고,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 경우, 무슨 권리자가 없다?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 경우는 실행 시에 건저당권자인 채권자는 뭐를? 최고액을 초과한 것도 무슨 부? 전부 배당받을 수 있고, 무슨 권리자가 없을 때? 후순위 권리자가 없을 때. 근데 후순위 권리자가 있거나 채무자 이외자가 설정자이거나 소유자인 경우는 무슨 액만? 최고액만. 간단하게. 그럼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이런 거죠. 자, 요거 그게 요건데. 자, 갚는다 갚는다. 두 개지. 변제하는 거와 뭐 하는 거? 실행이지. 그럼 변제하는데 누가? 채무자 얼마 갚는다? 전부. 초과한 채권액 무슨 부? 전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무슨 행만? 최고 행만. 자, 실행합니다. 자, 누구 물건? 채무자 물건. 이거 후순위 일반 채권자가 없으면 무슨 부? 전부 배당받는다. 최고액만 하면 안 되고, 이건 무슨 부? 전부. 근데 채무자 물건인데, 누구 물건인데? 채무자 물건인데,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가 있으면 무슨 액만? 최고액만. 그 다음에 채무자 이외 물건은 뭐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 없든 무슨 액만? 최고액만.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아까 앞에 거. 이게. 그걸 이제 아까 그걸로 그림으로 하면은 요렇게. 지금 됐습니까? 예. 잘 된다, 요거. 그 다음, 무슨 기? 결산기. 이거 결산기가 되면 어떻게 되노? 어? 금액이 확정. 여기 있네. 결산기가 되면 피담보 채권은 무슨 점? 확정. 금액이 확정. 근데 금액은 아까 좀 최고액을 초과할 수도 있고, 최고액보다 적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최고액이 0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결산기인데, 결산기는 만약 결산기의 금액이 확정되고, 결산기의 금액이 뭐 되고? 확정되고. 그럼 결산기 이후에 또 채권이 발생했다고. 외상이 이루어져도, 아까 앞에서 뭐가 이루어져도? 외상이 이루어져도 이 근저당하고 관계 없고 무슨 채권한다? 일반 채권. 그걸 결산기 이후에 새로운 채권이 발생해도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 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고 담보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무슨 채권? 일반 채권. 됐습니까? 요걸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 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고, 즉 다른 말로 담보되지 않고, 만약 경매하면 무슨 순위로 간다? 끝순위. 자,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결산기는 언제냐면은 자기들끼리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이 도래한 때. 기간이 뭐? 도래. 또는 뭐 결산기 뭐? 도래. 또는 기간이 뭐 한때? 만료한 때. 그럼 만약에 금액이 확정되면은 됐으면 이건 뭐냐면은 저당권으로 변한다. 말은 무슨 저당이라는 말 써도. 그럼 결국 거꾸로 하면은 저당권은 처음부터 금액이 무슨 정돼 있다? 확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무슨 된 금액이니까 등기된 금액. 그래서 아까 특정. 근저당은 무슨 특정? 불특정.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다 100% 안 돌아가도 되고 한 50% 이상만 돌아가고 있다.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 몇 프로만 돌아가고 있어도 50%. 막. 자, 그러면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다음 요거 2년 잘 된다. 그럼 만약에 이 결산기가 있는데, 아까 우리 건저당 얘 들으라 빨리. 얘오라 했잖아. 아까 본사 대리점 외상 거래 계약 최고액 결산기. 다시 뭐 본사 대리점 외상 거래 계약 최고액 결산기잖아요. 그지? 다시 뭐 본사 대리점 외상 거래 계약 최고액 결산기잖아요. 그지? 자, 근데 외상하면서 아직 결산기 전이라도 나 이제 뭐 하기 싫어? 거래하기 싫어 하든지, 안 그럼 나 외상 안 하고 뭐 주고 가져올 거야? 현금 대신에 할인해줘 하잖아요. 여러분 전자제품 있잖아요. 요 뭐 세종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용산 같은데 말일 때 결제할 때 뭐 들고? 카드로 안 걷고 현금 들고 하면은 보통 절반에 살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전자제품 무슨 반에? 절반에. 자기들이 뭐 결제해야 될 돈이 있거든. 그럴 때는 안 가면 막 그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하나도 돈 안 붙이고 뭐가 필요할 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제 나 이제 뭐 안 하고 현금 주고 가져올 테니까 뭐 해줘? 할인해줘. 이렇게 하잖아. 이제 그럼 외상 안 하면은 아까 그 우리 본사 대리점 외상 거래 계약 최고액에서는 채권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 외상한 대금. 그게 바로 결산기지.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은 기본 계약
건축이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뭐 해제 해지. 그럼 이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뭐 그 전에 해제 해지 할 수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뭐 해제 해지 하면은 그때 해지한 그때까지 외상한 대금 이 채권액이라고. 지금 됐습니까? 예. 하고 그다음에 회생개시 결정, 그다음 채무자의 파산 이런 게 있고. 자,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채무자, 채권자의 사망은, 무슨 망은? 사망은 요 결산계하고 아무 관계 없다. 뭐 채권자 여전히 상속되고 채무자 채무도 상속되거든. 계속 외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사망은 무슨 기가 아니다? 결산기가 아니다. 그지? 꼭 기억한다. 이거 잘 내고.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은 뭘 가지고 내냐면 요 디귿. 경매 신청. 무슨 신청? 경매 신청을 가지고 잘 내는데. 자, 여러분 1번 건저당,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인데. 여러분, 경매가 되면 여러분 저당권, 건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배당 받든 못 받든 일단 소멸하고, 만약에 돈은 뭐에 따라서 순위. 자, 3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고. 그럼 1번 건저당권도 소멸하거든. 아직 기간 3년이 남았다고, 결산기가. 몇 년이 남았다? 3년이 남아도 뭐하고? 소멸하고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는데, 1순위로 배당받는데,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배당받냐면은 다른 사람이 신청했을 때는 매각대금 뭐 완납한 그때까지 외상대금. 다른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매각대금 뭐 완납 시. 건저당권자 자신이 신청하면 무슨 시? 신청 시전 때. 그럼 요 경매를 누가 신청했냐 중요하다. 건저당권자 자신이 신청하면 무슨 시? 신청 시 때.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매각대금 뭐 완납 시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 그다음 자, 요거는 여러분 그저 그 보통 뭐 선생님 안 하고 넘어. 이거는 어디서 시험 문제 나오냐면 등기법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 무슨 법? 등기법. 자, 요건 다음에는 안 한다. 여러분 갑이 을에게 채권자, 채무자 저당권 설정해 놨다고. 여러분 저당권은 어떻게, 갑이 1억 받을 게 있다고. 그럼 병에게 야, 내 대신 1억 받아라. 이걸 채권 양도라 그런다. 채권 양도하면은 무슨 권도 이전? 저당권 이전. 됐습니까? 예. 아까 저당권은 처음부터 금액이 뭐 돼 있다? 확정. 자, 그 다음에 또 똑같다. 채권자, 채무자. 여러분, 누가 돈 갚아야 되노? 채무자가 갚아야 되죠. 근데 요 병이 대신 갚았다. 이걸 대위 변제 이런다. 무슨 변제? 대위 변제 하면은 아까 채무자 위에 사람을 갚으면 채권자의 권리가 누구한테 있냐면 이 대위 변제자에게 이전한다고. 누구한테 이전한다고? 대위 변제자에게 이전한다고. 그럼 대위 변제가 있으면 항상 뭐? 요 채권을 누가 행사 빨리? 대위 변제자가 이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행사한다 빨리? 채무자. 여기도 누가 행사노? 양수인. 요 양수인 병이 누구한테 행사한다? 채무자한테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대위 변제가 있으면 항상 무슨 양도가 발생한다? 채권 양도가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대위 변제하면 무슨 양도가 발생한다? 채권. 누가 이전 받는다 빨리? 대위 변제자가 이전 받는다고. 그럼 채권이 이전하니까 저당권도 무슨 께? 함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저당권 이전, 무슨 권 이전? 아까 저당권 이전하려면 무슨 양도? 채권 양도 대위 변제가 있으면 무슨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 양도, 저당권이 설정된 대위 변제가 하면은 누가? 양수인 대위 변제자가 뭐 저당권 무슨 께 함께 이전 받는다. 그래서 요 자, 이거는 무슨 권일 때 그렇다. 저당권일 때 그렇죠. 무슨 권? 저당권. 근데 건저당은 본사, 대리점, 그죠? 외상거래 계약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러면 자, 본사가 채권자고 대리점인데, 자, 5천만 원 출하했다고. 얼마 출하했다? 5천만 원. 채권자, 요 채무자지. 예? 그러면 요 갑이라는 본사가 을이라는 대리점에 5천만 원 받을 거 있다. 병에게 야,
내 을이라는 대리점에 5천만 원 받을 거 있으니까 너가 내 대신 받아라. 채권이 이전한다고 해서 건재당 이전하겠습니까? 안 하지. 왜? 또 본사가 출하해갖고 얼마든지 채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건재당에서는 여러분 이전하려면은 통으로 이전해야 된다. 뭐로? 통. 본사 지위도 이전하고, 어? 무슨 지위도 이전하고? 본사 지위도 이전하고, 외상 거래 계약, 기본 계약이라죠, 그지? 무슨 거래 계약? 외상 거래 계약도 이전해야 무슨 저당권이 이전한다? 건재당권이 이전한다고. 그걸 무슨 양도라고 하냐면 계약 양도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결산기 전에는, 무슨 전에는, 결산기 전에 본사 지위도 이전하고 외상 거래 계약, 기본 계약도 누구한테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거, 이걸 뭐 통으로 이전하는 거, 이걸 무슨 양도? 계약 양도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건재당권은 결산기가 지나면은 아까 무슨 권하고 똑같고 저당권 뭐하고 똑같고 저당권. 근데 그러면 건재당 이전에서는 결산기 전이냐 결산기 후냐 나눠서 자, 결산기 전에는 아까 어떻게 이전해야 건재당권이 이전한다? 빨리. 통. 앞에 반드시 계약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된다. 무슨 양도? 계약 양도. 계약 양도는 채권보다 훨씬 더 뭐다? 포괄적이다. 통으로 이전하면 건재당권이 이전하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다. 채무자가 바뀌려면은 대리점 지위도 이전하고, 무슨 지위도 이전하고? 대리점 지위도 이전하고, 외상 거래 계약도 이전하는 거. 이걸 뭐? 계약 인수. 채무자 지위가 이전하는 이걸 무슨 인수? 계약 인수 해야 채무자 변경. 뭐 전에? 결산기 전. 지금 됐습니까? 자, 근데 결산기 후. 그럼 결산기 후 하면은 뭐가 정해지고? 금액이 확정되고, 금액이 확정되면 아까 무슨 건으로 결산기가 지나면 아까 무슨 건? 저당권. 말은 무슨 저당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건재당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무슨 건하고 똑같다? 저당권. 그렇지?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 후에는 건재당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승질은 무슨 건하고 똑같다? 저당권. 그래서 아까 뭐 채권 양도 대입 변제. 지금까지 발생한 채권 이전하면은 건재당권도 무슨 께? 함께 이전한다. 그지? 그 다음 채무 인수하면 채무자 변경 등기. 그래서 자, 건재당. 하면은 건재당권 이전 하면 몇 분이로 나눈다? 두 분이요. 무슨 양 뭐 결산기 전이냐 결산기 후냐. 결산기 전이면 뭐 계약 이런 말 붙어야 건재당권 이전하고, 결산기 후면은 무슨 권하고 똑같다? 저당권. 채권 양도 대입 변제 하면은 저당 건재 말은 무슨 저당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건재당이라는 말을 써도 있어도 저당권하고 똑같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해보자.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냐 하면은 457페이지 갑니다. 자, 후순위 건재당권자의 신청으로 다시 뭐 후순위 건재당권자의 자 다른 결산기 그러면 후순위 건재당권자 이 말은 내가 건재당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신청했다는 말이지. 국어 잘해야 된다. 후순위 건재당권자 신청하면 내 나를 기준으로 하면 다른 사람, 뭐 선순위가 실행하든 후순위가 실행하든 다른 사람이 했다. 나는 언제 매각 대금 뭐 완납 시 후순위권자 신청한 자기는 뭐 무슨 시 신청 시. 자, 그래서 후순위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 시는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는 선순위. 자, 핵심은 선순위지. 누가 신청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후순위권자 뭐 매각 대금 뭐 완납 시. 답은 몇 번? 2번. 딱 이렇게 하는 거지. 볼 거 없이. 알면은 서비스 이런 건 10초 만에 끝나야지. 이거 읽고 이러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몇 개 이상이냐면 한 10개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손 올리세요 했는데 딱 다 하거든. 손 올리세요 했는데 15개 남았다. 시험 떨어집니다. 지금은 여러분 별로 뭐 안 하는데 나중에 그 9월 달 가면 속도. 뭐가 중요하다? 속도. 왜? 어른들은 쭉 읽고 있거든. 손 올리세요 하면 거의 시험 떨어지는 사람 특징. 시간 내에 못 풀어갖고. 근데 학원 다녔는데 됐습니까? 학원 8개월 다녔다? 10개월 다녔다? 됐습니까? 일단은 알든 모르든
학원에 제가 시켜주는 대로 해가 끊어갖고 했잖아요. 답 다 달았다? 거의 90% 합격한다. 몇 프로 합격한다? 90. 시험장에 가면 시간이 초스피드로 간다고. 국어만 좀 되고 하면은, 그 다음에 공동재단, 그럼 여러분 그죠? 숫자 하는 건 숫자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럼 한 개 더 풀어보자. 어디 하냐면은, 여러분 그죠? 그 12번, 467. 무슨 7? 467. 갑니다. 12번. 자, 근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확정 전에,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하자. 그치? 1번 근저당. 1호.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 그지? 됐습니까? 자, 2번과 3번은 설정할 때 1번이 얼마까지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1억. 얼마까지? 1억. 그래서 2번과 3번은 1번이 얼마만 가져가면 1억만 가져가면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근저당은 전부 다 바꿀 수 있다. 근저당은 진짜 얼마나 편리한지도 모른다. 결산기 전에 채권자, 채무자, 사람 다 바꿀 수 있고 결산기 뭐 다 최고의 금액 정해가는 거 빼고 뭐 하는 거 빼고? 빼고 다 바꿀 수 있다. 바꾸더라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어떻게 바꿀 수 있고?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당사자끼리 합의로 바꿀 수 있고 근데 금액 뭐 하는 거 빼고? 정해가는 거 빼고는 다 바꾸되 후순위 권리자 뭐 없이 동의 없이 왜 그러냐면 또 근데 요 변경등기 할 때 후순위 권리자 동의받아야 된다 하는 건 금액 정해가는 경우만 후순위고 금액 정해가는 거 빼고 다 바꾸되 아까 이렇게 뭐 채권자 바꾸는 계약량도 해가 채권자 바꾸더라도 후순위 권리자 뭐 없이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다 됐습니까? 예. 왜냐면 2번과 3번은 1번이 처음에 설정할 당시 얼마까지 가져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죠? 요거는 제가 항상 요거 할 때마다 하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 대하드라마 있었거든 무슨 드라마? 대하드라마 옛날에 한 10년 전에 건초광이라고 대하드라마가 있었는데 원래는 제가 이거 법대 가고 싶지 않고 사학과 가고 싶었거든 역사학과 근데 하니까 고등학교 선생님이 저희 집은 좀 어려웠거든 어려웠는데 청군 청군 그때는 뭐 청군 이러거든 학생 이름만 묻고 한 일진 청군 말이야 집 그 환경을 보니까 이게 당장 학교 졸업해갖고 돈 벌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근데 사학과는 집이 어느 정도 넉넉하고 그렇게 공부할 기반이 돼야 가는 데지 자네는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뭐 법대나 경영학과를 가면 가장 빨리 그 활동해서 돈을 벌 수 있고 그런 게 아마 자네한테 필요한 것 같아 선생님 그러더라고 진짜는 제가 사학과를 역사 그래서 항상 고등학교 다닐 때도 다른 과목은 공부 안 해도 항상 그 한국사는 만점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도 대하드라마 이런 거 근데 이제 한 10년 전에 그때 근초공항 하는데 근초공항에 사랑하는 여인이 어디에 고구려에 가가 있었다고 그때는 종이가 없잖아요 목편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야 어디에 있든 누가 하고 있든 어떻게 있든 너는 무슨 여자다? 내 여자다 그게 갑자기 TV 오다가 그게 막 가슴이 확 꽂히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한 20, 30년 전이지. 대학 다닐 때니까. 와, 야, 진짜 좋은 말이다. 어디에 있든, 누가 하고 있든, 어떻게 있든, 너는 무슨 여자다? 내 여자다. 아, 그게 팍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써먹지. 원래 이게 여러분 그죠?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뭐 예쁜 여학생이 있다 이 남학생이 있다 이게 있는데 한 사람은 군대 갔다 오고 한 사람은 어떻게 군대 안 갔다 오고 이 여학생을 두고 경쟁하잖아요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깁니다 왜 여기가 이 군대는 군대에 있으면서 뭐냐면 팔도의 기술을 다 배워 있거든
몇도의 기술? 막 하면서 군대에 있으면서 그 다 기술을 배워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 이긴다고. 근데 요게 천일생이거든. 그럼 딱 새로운 이벤트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뭐냐면 TV 광고 있잖아요. 광고. 그 20초 광고에 딱 하다 보면 무슨 짝, 반짝 하거든. 그럼 딱 써먹잖아요. 거의 넘어오거든. 넘어왔다 싶은데 또 며칠 있으면 여기로 넘어가가 있대요. 팔도 기술을 배워갖고 있으니까. 그럼 또 TV를 보면서 막 연구하는 거지. 그럼 요구할 때도 한번 써먹었지. 뭐, 어디에 있든, 누가 하고 있든, 어떻게 있든, 너는 무슨 여자다? 내 여자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번과 3번은 1번이 얼마만 가져가면, 누가 가져가든, 어떻게 가지든, 어떤 식으로 가져가든, 금방 왜 넣어? 누가 가져가든, 어떻게 가져가든, 어떤 식으로 가져가든, 얼마만 가져가면, 1억만 가져가면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근저당은 전부 다 바꿀 수 있대. 금액 정해가는 거 빼고 바꾸더라도 후순위, 중요한, 이거 잘 나온다. 후순위 권리자 승낙을 얻어야 된다. 넣으면 OX, X. 그치, 그거. 그래서 12번. 틀린 거.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자 변경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채무자, 채권자 다 바꿀 수 있다. 심지어는 결산기, 뭐 기본 계약 다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근저당 자유롭지 뭐. 그래서 틀린 건 바로 몇 번? 1번. 그 다음에 1년분을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최고액 한도 내면 전액 근저당에 아까 뭐만 초과하지 않으면 최고액만 한도 내면 전부 담보된다. 그 다음에 근저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자, 요 피담보 채권을 성립하는 법률행위, 요거 대표적인 예, 아까 뭐, 외상거래 계약. 기본 계약. 외상거래 계약을 가리킨다. 무슨 거래 계약을 가리킨다? 외상거래 계약.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후순위 근저당권이야, 경매를 신고해. 자, 후순위 했다. 선순위 다른 사람은 뭐, 매각대금 뭐, 완납시. 그 다음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후순위 근저당 최고액을 뭐하더라도 자 여러분 아까 했죠. 제3취득자에서 아까 후순위 용익권자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저당부동산 매수인은 돈 갚아야 될 뭐가 있지만 이익이 있지만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근저당권자 선순위에게 변제해야 할 이익 하면 OX, X 그거지 지금 5번. 이런 식으로 낸다. 선순위가 확정된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뭐 여러분 최고액을 초과하든 최고액보다 적든 간에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변제해야 할 뭐 이익이 없다. 그래서 변제하더라도 이거는 아까 뭐 할 수 없다. 변제할 수 없다. 후순위 저당권. 조심해야 된다 이거. 5번. 5번은 아까 후순위 저당권자, 근저당권자는 뭐 변제할 수 없다 하고 선순위 말소 청구 있다 없다? 없다. 뭐 최고액이든 최고액보다 적든 최고액보다 많든 관계없이. 지금 됐습니까? 예. 다음에 숫자는 다음에 한번 문제풀이 할 때 공동저당하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끝냅니다. 되겠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